8위 일본. 일본의 올해 국방비는 65조로 한국보다 8조나 많은 금액인데요. 작년보다 낮은 랭크를 받긴 했지만 섬나라인 만큼 해상 전력은 월등하죠. 7위 파키스탄. 옆나라 인도와 전쟁 중이라 중국한테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서 의외로 강한 군사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6위 대한민국. 언제나 국방에 힘쓰는 한국. 올해 국방비도 57조로 더 늘린 만큼 신형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죠. 5위 영국. 최근 러시아 때문에 국방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순위를 3위나 올렸네요. 4위 인도. 무려 140만에 달하는 병력과 세계 3위의 국방비까지 자랑하는 인도가 작년이랑 똑같이 4위를 차지했죠. 3위 중국. 세계 1위 병력을 가진 중국은 비교적 약했던 해군까지 보완하는 중인데 이미 군함수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2위 러시아.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인 만큼 유일하게 미국과 비빌 수 있는 핵전력까지 가지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1위 미국. 전세계 vs 미국을 해봐도 미국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압도적인 국방비 규모와 육해공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 없는 클래스를 자랑합니다.